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 해제를 앞두고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 나와 있는 주윤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윤성 기자. 우선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간단한 네.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합산 규제는 특정 기업 계열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33.3%를 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입니다. 이 규제는 사실상 KT 계열인 KT 스카이라이프를 겨냥한 법인데요. 2015년 6월 시행돼서 오는 6월 27일 일몰을 앞두고 있고 현재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연장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이 합산 규제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한을 연장시키자는 데 공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어째서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게 된 건가요? 네, 합산 규제 일몰 시한을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국회에서 일몰 연장 여부를 논의하는 원포인트 회의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는데요. 가방위 관계자는 6월 13일에 있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사실상 4월 국회가 마지노선이었다며 일몰 시한 전까지는 논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합산 규제가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합산 규제 일몰로 발생할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합산 규제가 종료되면 현재 유료 방송 1위인 KT는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업계에선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인 KT가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경우 단기간에 시장 점유율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케이블 TV와 IPTV에 대한 시장 점유율 3분의 1 규제는 있지만 위성방송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KT가 KT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가입자를 무한정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 해제로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해외 스트리밍 서비스 도입도 모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협의가 있을까요? 네, 혹시 앵커님 넷플릭스 한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럼요. 네, 저도 동영상, 미국 동영상을 볼 때마다 이 드라마 하는데 편리해가지고 자주 확인하는데요. LG U+가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협상이 성사되면 LG U+ 가입자들은 별도의 전용 셋톱박스 필요 없이 편하게 LG U+ TV를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LG U+ 인터넷 TV에 넷플릭스가 도입된다면 LG U+ 가입자들은 편하게 넷플릭스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니까 기대되는 가입자로서는 좋은 서비스겠군요. 네. 그런데 넷플릭스 도입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문제는 망 상륙 협상 등에서 넷플릭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인데요.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후발주자부터 제휴를 시작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전략이라며 넷플릭스가 우회선체로 유료방송 시장에 들어오면 망 이용 대가나 아니면 수익 분배 이 문제들을 돌이킬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 규제 해제로 국내 유료방송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인수합병과 콘텐츠 도입의 무리한 추진으로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윤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